제가 어느 집에 세입자로 들어갔어요. 근데 갑자기 검찰에서 와가지고 이전 세입자가 여기서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압수수색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예. 저는 협조해야 되는 게 맞고 예. 불편이 따르니까 짜증은 나는데 그럼 제가 검찰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라 이전 세입자 이상한 사람이 살았었네라면서 그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그 사람 탓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탓해야 되는 게 맞죠. 그리고 경기도가 피해자인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그거에 대한 자료협조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맞죠.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지났는데 뭐 없을 것 같지 않냐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문건이 발견돼도 좋고 있어야 되는 문건이 없는 거에 대해서 확인이 돼도 좋아요. 뭐 하드디스크도 교체했다라는 공익 제보자의 진술이 나왔는데 교체됐다는 거 역시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예전에 뭐 드루킹 김경수 지사 사건에서도 몇 달 뒤에 특검 통과되고 압수수색했을 때 다 지났는데 뭐 있겠냐라고 했지만 그때 증거들 많이 발견됐어요.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